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최승문이라고 합니다. 햅틱스라는 학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를 손이나 몸을 통해서 느끼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감각 운동 능력을 이해하고 그에 기반해서 실제 환경, 가상 환경 혹은 증강 환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어떤 물리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. 햅틱스 연구의 시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다가 한 199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햅틱스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는 가상현실, 증강현실, 로봇공학, 뭐 HCI, 일반 소비자 제품, 자동차 의료기기에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햅틱스 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햅틱스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이 세계적으로 잘 없어서 이 분야를 새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점입니다. 특히 인지과학이라든가 뭐 기계공학, 전자공학,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 과목을 포항공대에서 소수의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친 지 한 12년이 넘어가는데요. 이제 이 과목을 좀 더 넓게 공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이 강의는 13주 차에 걸쳐서 햅틱스의 기본적인 개념, 인지학, 다양한 햅틱 장비, 렌더링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본 강의를 통해 여러분 햅틱스라는 새로운 학문과 기술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진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최승문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성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가상물체의 질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